1952년 독일계 미국인 앨런 헤이먼은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분명 멋진 턱시도를 입고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어 멋진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휘했을 겁니다. 어쩌면 고상한 음악가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1년 뒤 그의 미래는 우아한 음악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요. 1953년 앨런 헤이먼이 있던 장소는 주립대 음악과가 아닌 강원도 지역의 한 야전병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전 참전용사로 그곳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음악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원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새벽이 되면 빨치산들이 우리가 잠을 못 자게 하려고 북하고 태평수하고 징뺑바리로 아주 큰 소리로 연주했어요. 다른 군인들은 그 소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태평소 소리가 너무 재밌고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1년 뒤 미국으로 돌아온 앨런 헤이먼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서양 음악을 공부하면서도 1년 전 한국에서 들었던 소리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게 되어 그를 통해 한국에도 다양한 정통 악기와 다양한 국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전까진 한국의 음악에 대한 단순한 흥미, 호기심이었다면 한국인 유학생과의 만남으로 인해 제대로 한국 전통 음악을 연구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에 민간인 신분으로 입국하기엔 불가능했기 때문에 19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국악을 배우며 생활하기 위해 인사동 옆에 있는 한국국악예술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 한국 전통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고 돈도 없어서 월급을 못 드리는데 대신 악기하고 소리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헤이먼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금과 시조, 단가, 미속장구와 북, 거문고, 산조 등을 익히고 태평소와 시나위 등 한국 국악을 폭넓게 배우고 익히게 되는데요. 헤이먼의 국악 연구는 단순한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국악을 해외에 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3년 뉴욕 아시아 학회에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발표했고 1년 뒤엔 한국 전통예술공연단이 미국 공연을 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 피라모니 홀 공연, 미국 각지의 27개 대학과 대학원을 순회하면서 한국 전통음악을 미국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당대 최고의 성능을 가진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존 레비 컬렉션의 한국 국악 역시 헤이먼이 주선해서 녹음된 것이라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고음질의 옛 음악의 기록물을 통해 한국 음악을 연구하고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헤이먼은 한국 국악에 대한 저서 집필과 국악서적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외로 국악을 알리기 위한 학술적인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수십 년 동안 모은 악서와 고서, 1960년대 국악 연주 녹음 자료 등 한국 국악의 중요한 자료들을 국립국악원에 기증하여 국악의 보존과 발전,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악에 빠져 살던 헤이먼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1995년에는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은 바다 해자에 옳은 일로 가득 차라는 의미인 의만, 앨런 헤이먼에서 서울 해시의 시조인 헤이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악에 매료되어 한국 국악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데 평생을 살아온 헤이만 선생에게 한국 방송국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헤이만 선생은 얼떨결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헤이만 선생은 그
그저 커다란 비닐백을 들고 다니며 남이 버린 물건을 주워 오고 국악 연구자로서 모은 자료와 물품 등의 수집품 때문에 졸지에 남이 나라에서 국악하는 괴상한 서양 할아버지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헤이만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서 각종 표창과 상을 드렸는데도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은 헤이만 선생은 방송국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4년 고령으로 타계하시기 전까지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가까이 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헤이만 선생을 매료시킨 국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서양 음악과 한국 민속악은 달라요. 예전에 내가 국립국악원 악사들에게 베토벤 교향곡 운명을 들려주고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음악이 좋기는 한데 왜 자꾸 반복하냐고 물어요. 한국 음악에는 반복이 없어요. 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반복이 없어요. 국악 특히 타악은 아주 혁신적이에요. 한국 음악 정말 재밌습니다.